언젠간 세무통 세무통 세무 세무 통통 쿨타임 찼어. 우리 이미 계산은 다 끝났지만 해야지 한 번씩. 유일하게 한 광고인데 주식 유튜버는 이제 접고 테크 유튜브로 전향해서 광고 수입으로 사는 걸로. 주식도 접어야겠다 이거. 씁쓸하다. 그리고 오늘은 장이 어떨 것 같아? 몰라. 응? 아 보고 말하지 마. 너 솔직히 떨어져 하려고 했지. 내 표정 안 좋아? 어? 떨어지려고 하려고 했지 자기. 어. 솔직히 말해. 근데 너 이거 보고 지금 바빴지. 내가 너 눈동자 이렇게 봤어.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보면. 보면. 아니 내 표정 그 나의 말투와 오늘 막 나의 기분으로 판단을 하란 말이야. 기분으로? 어.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자기는. 자기는 다 없는데 특히 눈치가 없더라. 어제 이마트 폭락했잖아. 이마트 게시판에 딱 들어가 봤다. 그러니까 냉철 TV 추천주 이마트 개폭락.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죠. 에? 나 추천한 적 없다고. 사지 말라 그랬지. 내가 언제 사라 그랬어. 나 비중 거의 없다고 그때. 막 1%도 안 되고 막 그때 한 주씩 산다고 막. 분명히 방송에 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거기 냉철 추천주 막. 근데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앞으로는 이마트 얘기 안 해. 절대 이마트 얘기 안 해. 오늘 습닷컴 이야기로. 습닷컴 이야기로. 이제 종목을 하나씩 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이게 안티가 많아야 되는데 안티가 또 너무 없으면 안 돼. 안티가 있어야 돼. 지금 이거 봐. 외인들 이렇게 까는데 이거 개미들까지 다 자포자기하고 다 까야 된다니까 이거. 개미들 이거 누구야? 어제 5만주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어? 내 방송을 봤으면 사지 말아야 됐는데. 용진이 형이 그랬어. 용진이 형이랑 친하잖아. 요즘 연락이 좀 뜸해. 용진이 형이 며칠 전에 그랬단 말이야. 뭐라 그랬냐면 올해 3조 하겠대. 슥닷컴 올해 쿠팡이 작년에 몇 조 했는지 알아? 몇 조? 4조 했어 4조. 올해 목표가 7조인가 그래. 6조에서 7조. 근데 그 쿠팡이 이제 그 비정펀드에서 돈 받을 때 이거 확실해. 100%야. 매출 목표 달성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돈을 계속 주는 거야. 매출 목표 달성 못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안 주겠지. 안 주겠지. 돈 안 주겠지. 뭐 덜 주든지 아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어? 근데 그 전에 다른 데들이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난 솔직히 용진이 형이 지금 100% 잘하고 있어. 나 박수 쳐주고 싶어. 내가 봐도 용진이 형이 내 방송을 보는 보는 것 같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적자 내라고 그냥. 주주들 생각하지 말고 배당도 해주지 말고 주가 막 박살 내버리고 마이너스 막 내면서라도 어 그냥 매출 여기서 이쯤에서 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대로 하잖아. 근데 이제 뷰가 다른 거는 아 쿠팡이 그렇게 클 때까지 왜 내버려 뒀냐 그런 뷰가 많아. 왜 대응이 늦었다 이런 뷰가 많아. 쿠팡이 돈을 많이 벌어 갔으면 대응이 늦은 게 맞지. 쿠팡이 무슨 지금 자선봉사하고 지금 다 까먹고 있는데 1.5류 대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피냐면 시장이 커지게끔 내버려 둬. 그 다음에 시장이 파이가 커지면은 그때 들어가서 확 먹는 게임을 한단 말이야. 먼저 내가 막 리스크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 삼성도 그렇게 안 해. 특히 삼성 전략이 그거야. 쫙 키워놓잖아? 바이오랑 이런 것들 다 시장이 커놓잖아? 그럼 그 뒤에 자본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작살 내버려서 자기가 이기는 게임을 한단 말이야. 그게 전략이야. 금융권도 마찬가지야. 특이한 거 안 해. 특이한 건 조그만 애들이 먼저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속도로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좀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치? 특히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우리가 그냥 일반 우리가 공산품 시장은 그렇게 바뀌었었어. 온라인으로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야?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거기다 신선식품 배송이잖아. 이게 진짜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또 1인 가구가 많이 커지면 바뀌고 있는 거야. 쿠팡이 손정의 펀드 돈으로 갔다가 그냥 시장을 쫙 깔아놨네? 그동안에 그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광고도 하고 이걸 쫙 깔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해서 쫙 깔아놓은 데서 어? 이제 이마트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된다니까? 아 이마트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지. 이마트 취소. 슥닷컴 이제 숟가락만 얹으면 된단 말이야. 간단한 문제야 이거는. 내가 용진형에도 나 어? 열심히 해봐 한번. 싹 시장 깔아놓고 사람들이 이제 생활 패턴이 이제 다 바뀌었어.
쿠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데, 대한민국 사회 소비 트렌드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 다 바꿔놨어? 응, 열심히 수고했어. 이제 좀 나와봐. 내가 할게. 이거거든. 초반에 그 판관비가 얼마나 들었겠어. 광고하고 시스템 깔고 그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애플하고는 다른 거야. 애플 같은 경우 내가 아이폰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저변을 넓혔어. 근데 애플은 애플 자체 OS가 딱 읽어버리잖아. 그럼 애플이 편해. 그래서 고객 충성도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번에 삼성보다 못한 핸드폰을 출시해도 애플 매니아들은 애플 제품을 사. 고객 충성도 때문에 그래. 이해되지? 스타벅스도 약간 그 고객 충성도가 높은 비즈니스야. 스타벅스 비싸도 사 먹는단 말이야. 더 안 좋아도.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투썸 플레이스 커피보다 더 떨어져. 고객 충성도고 프랜차이즈 밸류라는 거거든. 근데 이런 유통은 그게 없어. 프랜차이즈 밸류라는 게 없어. 보면 지금 서울의 아줌마들이 쿠팡 하나만 쓰겠어? 아니야. 마켓컬리도 쓰고 이제 식닷컴 막 이제 새벽 배송 들어오잖아. 사대문 쪽만 하잖아. 서울 중심부만 하잖아. 그 다음에 서서히 넓히겠다는 거 아니야. 써본다니까? 근데 그거 뭐 팩하고 지금 품질 올라갔잖아. 쓰는 거야 이제는. 이제 치킨게임 이제 시작된 거야. 너무 꿀패지. 그동안 걔네들 재살 깎아먹을 때 나는 현금으로는 쫙쫙쫙 땡겨서 자본 축적했다가 그 자본 갖다가 이제 막 투어하는데 이제 쿠팡은 이제 돈 벌어야 되는 타이밍이 점점 오는데 그게 이제 시작되면 얼마나 부담이 커지겠냐. 용진이 형이 너무 잘하고 있지.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 주주들은 가보면 용진이 형 여기 엄청 많아. 용진이 요새 아마 SNS를 잘 안 할 거야 아마. 까보면 뭐 자기 욕이 그 뻔하니까 주주들 막 다 욕하고 할 거 아니야. 주주들은 회사가 막 망가지고 막 뭐 횡령을 하고 뭘 해도 있잖아. 주가만 오르잖아. 또 박수 쳐. 레밍스 같은 존재야. 정치나 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지금 막 돈 살포하잖아. 이용카드 막 살포하고 현금 살포하잖아. 추경에서 살포하잖아. 그럼 나라가 점점 마탱이 가는 거를 느끼는 아는 사람들은, 논리적 아는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된다고 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 나 돈 줘서 좋다고. 어? 나 일자리 막 노인네 일자리 줘서 좋다고. 나 그거 했다고. 그거 받아먹는 맛에 입 딱 닫고 있다니까. 똑같아 주주들도. 인간 본성이 그런 거야. 어? 근데 주가가 꼬라박아도 회사가 지금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잖아. 박수 쳐주면 돼. 경영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올라가. 크게 많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잖아. 막 지분 신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1번?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다. 이건 뭔 줄 알아? 몰라. 제일 몰라? 아, 좀 생각 좀 해보면 안 돼? 좀 생각 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좀 생각 좀 한번 해보고. 그냥 몰라 하면 너무 방송이 너무 계속 또 바꾼다. 여보. 내 준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다시 물어봐. 다시. 큰 자본 박는 사람도 있잖아. 슈퍼개미인데 회사가 100% 지분해서 막 5%씩 해서 지분 신고 왕창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뭘까? 투자할 때. 경영 마인드. 과연 99% 이건 정답을 해줄게. 오너를 봐. 오너를 봐. 오너를 꼭 봐. 오너가 과거에 한 짓을 봐. 그리고 오너의 능력을 봐. 그 다음에 한단 말이야.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왜냐면 동반자라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파트너라고 생각하거든. 과거에 뭐 횡령했던 거 빅더블리언제 찍었든지 다산 같은 경우는 동원 못하지. 그래서 조금밖에 못 사는 거야. 다산 걔는 항상 그랬어. 나는 그걸 알지. 경험이 기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 회사 좋다고 하면서 막 했다가 매장이 맞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니까. 용진이 형 잘못한 게 없어요. 잘하고 있어. 괜히 일찌감치 해가지고 막 회사에 자본을 갖다가 쏟을 필요가 없어. 다 앞에서 다 해서 쫙 깔아주는데 쫙 명속 쫙 깔아주고 지금 앞에 다 쓸어줬잖아. 같이 타면 되지 이제. 뒷단에 죽는 거지. 인간의 심리는 그렇다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뭐 그 욕하고 오늘도 어떻게 되나? 빠지나? 나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야? 얘기 안 하면 3-1마트 3-1마트가 막 10만원까지 막 쫙쫙 빠지는 거야. 그리고 내 주력은 쫙쫙 날아가는 거야. 그럼 걔를 팔아가지고 어느 순간 얘가 주력이 되는 거지. 주력이래 봤자 나는 10%야. 주력이면 10%야. 10% 이상은 안 사. 마음이 편안한 거지. 내가 웃는 게 웃는 거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거야. 근데 이제 왕창 위해서 산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도 나는 먹을 거라고 생각은 해.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괴로움의 시간이 있지. 아니 좀 늦게 살걸. 좀 늦게.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겪잖아. 그럼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사람이 어떤 패턴을 보일 것 같아? 잘 못 사게 돼.
잘 못 살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떤 편에 들면 괴로워. 고통스럽단 말이야. 내려가면 내려가면 내려가서 오늘 막 괴로워. 이마트 몰빵 친 형 얼마나 괴롭겠어. 오늘도 또 500원 빠지네. 거래소가 1%나 오르는데 얼마나 괴롭겠어. 사람은 그럼 점점 약해지는 거야. 데미지를 조금씩 조금씩 받게 돼. 그러고는 딱 본전 오잖아. 그럼 아이고 홀가분하다 하면서 팔아. 이거 냉철이 개새끼야. 팔아. 그 형 팔면 내 또 쭉쭉쭉 날라가. 이게 패턴이야. 이거 주식 오래 한 형들은 아이고 내 얘기네. 그런다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도 이런 경우가 있어. 본전 오잖아? 그럼 비중을 좀 줄여. 근데 다 까진 않아. 좀 줄여.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때 또 좋은 종목들 있으니까 딴 걸로 먹으면 되니까 하나에 또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잖아. 조금 팔아. 팔아가지고 막 20, 30% 팔아가지고 딴 거 사. 나머지 남겨놓어. 올라가는 거에서 꼭 수익 내고 팔아.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회사 컨디션이야.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 박수 쳐주고 싶어. 광고? 영입? 아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이야. 다 알고 하는 거야. 근데 용진이 형도 그때 16만원 막 17만원 그때 막 자사주 막 샀잖아. 자기 회사 이렇게 빠질 줄 몰랐던 거지. 대주주도 물려. 대주주도 몰려. 그 형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형도 산 거야. 아, 이 정도 바닥이고 생각했겠지. 이제 바닥이고 내가 이제 식탁업 이제 반격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주가 쭉쭉 올라가지. 그럼 올라가면 나중에 자사주 팔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개인 지분 또 팔아가지고 이제 남겨야지. 개꿀 했지.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어. 망하기 전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늘 뭐 호갈 거 없나? 오늘 호갈 거 많아. 좀 몰라. 근데 올라도 그냥 뭐 그래. 올라도 뭐 좀 확 떨어졌다가 올라가지고 아직도 개물려 있어. 그냥. 아 근데 여름에 마찬가지야. 이렇게 오늘 오른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 또 떨어질 거예요. 또 떨어질 거야. 나 오늘 뭐라고 했냐 오늘. 찬바람 날 때까지는 장이 지루할 걸로 예상되기에 현금 흐름이 약하거나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크신 분들은 보수적인 대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고 주식 비중이 부담 없으신 분들은 좀 더 편안한 얘기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다들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장이 조금 반등하는데 이럴 때 수익 나는 우리 바닥에서 좀 산 것도 있어. 또 주식 나는 거 있다. 이럴 거 아니 많이 줄이지 말고 오늘 하루 양봉 나왔잖아. 많이 주지 말고 딱 한두 주라도 조금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있잖아. 또 떨어질 때 아직 한 발 남았다 할 수 있잖아. 또 현금을 아니 그 재미지 또. 이거 오늘 많이 오르고 쭉쭉 올라. 나 그 제약주 얘기했어. 제약주 오늘 쫙 올라. 오늘 또 플러스 나는 것들도 있고 좀 더 밑에서 산 사람은 플러스 나기도 하고 아닌 분들은 또 아니고 이때 것도 조금 반등하고 에이 뭐 3% 뭐 오른 것도 아니긴 한데 이때 것도 뭐 올 만큼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란 얘기는 아니야. 이거 여기다 이거 써놔야겠어. 그냥 사란 이야기는 아니야. 사지 말란 얘기예요. 동원 FMB 오늘 좀 오르고 동원 FMB 실적 좋잖아. 계속 좋잖아 회사. 동원 FMB가 요즘 있잖아 광고 모델도 좀 비싼 거 쓰려고 하는데 원래 여기가 판관비 되게 짠 회사거든. 판관비 되게 잘 컨트롤하는데 요즘 괜찮은 거야 지금. 괜찮은 거야. 하여간 잘 될 수 있다. 혹시 그래서 이번에 동원 FMB 모델 나오면은 그 모델이 아주 잘 나가는 모델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뭐 좀 오늘 계좌는 좀 반등해. 아 근데 뭐 오늘 같은 날 호 이거 하면 양아치고. 오늘 오늘 호 하지 말자. 호! 한국 하면 호! 한국 하면 몰빵 형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하네. 한국 하면 형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바닥에 좀 샀어요. 아 진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호 하지 말자. 호! YG 엔터. 호 안 돼. 지금 나 개물렸어. 아직 저 밑에 있어. 그냥 아유 어제 저거 하고 오늘 뭐 조금 오르네. YG 엔터 길좀 반등이겠지? 또 빠지겠지? 씁쓸하다. 아 미스터 블루. 그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겁나 올라갔다니 직벽드랍 나오긴 하네. 그래 상 한 방은 맞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 바로 직전에 파냐? 아, 씁쓸하다. 아, 전체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뭐 매일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단기간에. 장기간으로 내 맘대로 돼. 난 다 됐어. 내 맘대로 다 됐어. 내 맘대로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됐어.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그치? 자기가 뭐 몸 만들려고 그게 뭐 돼? 인간의 구조라는 게 있는데 한 달 만에 돼? 두 달 만에 돼? 안 돼. 딱 거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슈퍼게임 된다고 뭐 그 장기간에 돼? 한 발 한 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간 들어가세요.